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4a를 전작인 픽셀4와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799.99달러에 픽셀4와는 달리 349.9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 만큼 다소 성능이 너프돼서 출시되었는데요. 우선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픽셀4와는 달리 픽셀4a는 저스트 블랙 색깔 한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픽셀4는 전면을 고릴라 글래스 5와 알루미늄 바디 그리고 뒷면을 강화 유리로 제작해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느낌이었는데 픽셀4a는 고릴라 글래스 3의 일체형 플라스틱 바디로 제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도색되어서 가격대를 생각하면 고급스럽게 잘 빠진 것 같고요. 무게도 162g에서 143g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최근에 6인치대 스마트폰들이 180g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손에 쥐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표면이 다소 매끄럽게 제작되어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에 쥐었을 때는 미끌미끌해서 떨어뜨리기 좀 쉬웠습니다.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예쁜 케이스를 구하기는 힘들어서 뭐 그냥 투명 젤리 케이스 판매하는 곳이 하나 있길래 급하게 구매해보기는 했지만요. 아무래도 정발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제품이다 보니 그만큼 케이스도 직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퀄리티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픽셀 시리즈와 거의 다를 바 없는데요. 픽셀4의 경우 정확한 얼굴 인식을 위해 여러 가지 센서를 집어넣다 보니 상하 베젤이 다소 두터운 구라 베젤 중에 탑 오브 탑이 돼서 좀 비호감이었었는데 이번 픽셀4a는 상하 베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 픽셀 시리즈와 비교해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면을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픽셀4보다는 픽셀4a의 디자인이 더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5.7인치에서 5.81인치로 화면 크기도 더 커졌고요. 그렇지만 19대 9 비율로 다소 세로로 많이 긴 형태였던 픽셀4와 유사하게 이번 픽셀4a도 19.5 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여서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세로로는 길면서 가로폭은 좁아서 한손 그립감은 개선돼서 좋을 수도 있는데 영상 볼 때는 좌우에 레터박스가 생기게 되고 확대하게 되면 화면이 잘리게 되니까 이 기괴한 비율은 호불호가 강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90Hz 화면 주사율은 아쉽게도 빠졌지만 다행히도 OLED를 사용한 AOD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최대 밝기로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는 다소 어두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갤럭시 S20 플러스와 나란히 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 픽셀4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인 밝기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고요. 저렴한 가격치고는 꽤나 선명하고 색감도 괜찮고 야외 시인성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50만원 미만대의 가격에서 이 정도면 가성비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나 얼굴 잠금 해제 기능이 빠져서 아쉽지만 오히려 후면 지문 인식이 생긴 점은 반길 만한 점이기도 했고요. 지문 인식도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시 후면 지문 인식이 돌아와서 좋았고요. 알림바에서만 가능하긴 하지만 손가락을 스크롤해서 알림바를 두 단계로 내리고 쓱 올리는 기능을 후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에 관해서는 픽셀4가 스냅드래곤 855, 픽셀4a는 스냅드래곤 730G가 탑재돼서 긱벤치 점수와 3D 마크의 점수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4a의 경우 긱벤치 점수는 게임용 스마트폰으로 이름이 난 샤오미 포코폰과 비슷한 점수대였고 그래픽 점수의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과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긴 하는데 최대로 설정 가능한 그래픽이 조금 낮다는 점이 아쉽겠네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최대 HD 화질까지만 설정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겁니다. 픽셀4의 경우 15분 정도 진행한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89분을 넘어서면서부터 CPU의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는데 픽셀4a의 경우에는 15분의 테스트 동안 안정적인 면을 보여줬고요. 긱벤치5를 10번 이상 반복해서 돌려봤을 경우에도 픽셀4a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픽셀4는 중간에 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발열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각각의 스마트폰의 최대 성능으로 30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 40도를 넘어설 정도로 발열이 심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으면 뜨끈뜨끈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구글의 레퍼런스격 스마트폰답게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발열을 잡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네요. 배터리 타임도 조금 아쉬웠는데요. 2800mAh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다소 아쉬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던 픽셀4에 비해서는 3140mAh로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한 픽셀4a가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실험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픽셀4가 얼굴 인식과 관련한 센서도 많고 근접하면 AOD를 자동으로 켜는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됨으로 인해 픽셀4 AAP에서는 실사형 면에서 확실히 배터리를 더 많이 잡아먹는 느낌이긴 합니다. 픽셀4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길어진 건 아니어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인데요. 광각과 망원 두 개의 렌즈를 탑재해서 독특한 인덕션 디자인을 채용했던 픽셀4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아 픽셀4A는 하나의 렌즈만 사용했음에도 카메라 부분이 인덕션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쁜 것 같기도 한데 픽셀1의 카메라와 비교해보니 역시 명불허전 픽셀1의 카메라가 그리워지는 순간이네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임에도 OIS를 탑재해서 수전증이 심한 제가 사용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괜찮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초광각이 없다는 점은 역시 좀 아쉽긴 하지만 픽셀4와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였고 구글만의 소프트웨어가 후처리해주는 덕분에 주광, 야간 상관없이 선명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밤에 동영상을 찍어도 크게 흔들림 없이 잘 찍혀서 마음에 들었고요. 픽셀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하나만 보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초광각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픽셀4A도 가격치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물 모드 사용 시에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통해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는 기능도 이번 제품에서 사용 가능한데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확대하게 되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S20 플러스에 비해서는 포커싱과 아웃포커싱 잡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아웃포커싱 효과도 잘 나와서 카메라 하나만은 역시 구글 픽셀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선 충전이 제외된 소소한 아쉬움이 있지만 18W 고속 충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3.5mm 이어폰 잭이 다시 돌아와서 가격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나중에 할인하게 되면 더 극강의 가성비를 뽑아줄 수 있는 보급형 중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발은 기대하기조차 힘들지만 평소에 픽셀 제품을 선호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픽셀4A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픽셀5가 출시되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